대구시 신천동의 한 도로. 한 남성이 지나가고 불과 3, 4초 뒤 흰색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합니다. 파편을 맞은 보행자가 도로 위에 나뒹굴고 놀란 시민들이 나와 두리번거립니다.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오전 6시 반쯤. 가로등과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 차량은 제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해 상가를 덮친 뒤 30m 정도를 더 가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놀랐죠. 네. 남의 가게라도 이 정도 되면 많이 놀라죠. 지나가는 행인 하나 유리 파편 치가지고 하나 다쳤다는 말이. 사고 차량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직후 조수석에서 내려 자취를 감췄던 10대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검거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밝혀졌는데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정확히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고 당사자들 상대로 해서 운전자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운전자가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특가법이나 아니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과 14일 부산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고급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등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도록 아예 현장에서 벗어나고 보자는 식입니다.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이 SNS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음주운전 단속 회피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